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방금 브루클린 네츠와 토론토 랩터스의 2차전 경기가 끝이 났는데요. 이번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브루클린에선 게럿 템플 선수가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토론토에선 역시나 라우리 선수가 베테랑답게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르버트가 1쿼터에는 10득점 5어시스트로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갈수록 슛감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브루클린의 3점 슛은 그나마 좀 들어간 편이었는데, 토론토 선수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외곽 슛이 잘안 들어가는 편이었죠. 파스칼 시아캄은 그냥 평범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토론토에선 노먼 파월이 굉장했는데요. 벤치에서 무려 24득점이나 쏟아부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양상은 3쿼터까지는 브루클린이 도망가면 토론토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밴블릿이 3쿼터부터 완전히 슛감을 회복하면서 정말 미쳐 날뛰었었는데요. 반면 브루클린에서는 게럿 템플 선수가 폭발하면서 그래도 점수 차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었습니다. 4쿼터에는 그야말로 파울이 원맨쇼였는데요. 다른 토론토 선수들도 굉장히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내줬네요. 저는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파스칼 시아캄이 그냥 슛을 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결국 패스를 돌리면서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브루클린은 턴오버를 범하면서 아쉽게 2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 토론토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턴오버를 많이 유발했다는 것인데요. 토론토는 실책이 9개밖에 없었지만 브루클린은 17개나 됐을 정도로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턴오버로부터 나온 실점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역시나 토론토의 수비력이 빛을 발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